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비교적 이제 삼성병원하고 이렇게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성대 의대 교수님들은 그동안 이제 이런 그 입장을 밝히는 거나 이건 굉장히 드물었습니다. 드물었는데 이제 오늘 이 보시기 바랍니다. 성균관대학교 의과대학 교수들께서 22일 날 비상대책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메시지를 발신했는데 여기 아주 원론적이지만 중요한 문제를 이렇게 짚고 있습니다. 성균관대학교 의대 교수 비상대책위원회는 의대 정원 증가를 백지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지금도 그런 겁니다. 늦었지만 그 방법에는 다른 대안이 없다 이야기죠. 그 거짓을 5개월째 덮는 겁니다. 그리고 그 거짓을 덮기 위해서 더 많은 거짓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결국 터지게 될 겁니다. 그 거짓을 참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성균관 의과대학 교수 비대위는 7월 20일 입장문을 통해서 전공의들의 의견이 존중받지 못한 채 6월 이후로 사직 수리 시점이 결정된 것은 매우 아쉽고 안타까운 일입니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 신청에 있어서도 진료과 교수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채 모집 인원이 신청된 것은 보건복지부의 강압적 행정과 무관치 않습니다. 삼성병원의 집행부는 보건복지부의 강압적 행정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입장이죠. 그러나 성균관대학교 의대 교수님들은 차원이 다르다는 겁니다. 우리는 반대를 했다는 겁니다. 교육부가 의과대학 학사 탄력 운영 가이드 대책을 내놓았지만 학생들의 교실 복귀 가능성은 매우 낮은 상황입니다. 보건복지부와 교육부가 몇 달 동안 내놓았던 대책들은 사태를 해결하지는 못했고 전공의와 의대생들의 신뢰를 얻지도 못했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 번 더 정리하게 되면 2월에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 의료 사태가 발발한 이후에 보건복지부 관리들이 내놓은 모든 정책은 다 100% 여러분들 실패한 겁니다. 6개월 동안 실패를 했는데도 계속 실패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파국에 와가지고 결국 책임을 당신들이 지게 될 것이다. 그렇게 여러분들 예고를 하는 겁니다. 하나도 성공한 게 없는 겁니다. 왜? 거짓을 참으로 뭡니까? 둔갑시켜서 발표했기 때문에 세상이 뒤집어져가지고 여러분들 세상이 여러분들 엉망진창이 되지 않고서는 거짓은 거짓이지 거짓이 참이 될 수 없거든요. 거짓을 참으로 뭡니까? 만들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을 다해온 것이 지난 5개월인 겁니다. 정부가 추진 중인 의과대학 정원 정책은 청문회에서 만천하에 드러난 것처럼 근거도 없고 논의도 없었고 준비도 없는 어느 것도 없었던 산무정책이었습니다. 의과대학 정원 관련 필수 의료인력, 지역 의료인력 관련 정책들이 한 번 잘못 시행되면 그 부작용에 따른 의료서비스 질적 저하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국민과 환자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꼬일 대로 꼬인 실타래를 풀어야 됩니다. 오는 9월 대입 수시 접수가 시작되고 나면 사태 해결은 더욱 어려워질 것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현재 사태를 해결하고 의료 정상화를 가능하게 할 수 있는 한 가지 묘책은 바로 2025학년도 의과대학 정원을 비롯해 그동안 정부가 일방적으로 추진해온 의료 정책들을 2월 6일 이전으로 되돌리고 의정 합의를 거쳐서 합리적 형정을 펼치는 것입니다. 다른 대안이 없는 겁니다. 이번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원론적인 입장을 한 번 더 성대 교수들께서 20일 날 밝힌 겁니다. 정부는 2,000명 정원이라는 과제에 집착하지 말고 지금이라도 되돌아가야 됩니다. 우리 국민이 바라는 것은 누가 이기고 지는 싸움이 아니라 모두가 상승하는 행정일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무모한 의대 정원을 취소하고 신뢰관계를 회복한 이후에 의정협의를 시작하는 것이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 거죠. 이렇게 안 하면은 결국 시간의 문제고 문제가 터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부분들을 어제 방송이 나가고 난 다음에 현장 목소리를 들어보면은 현장 상황을 좀 더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죠. 아는 분의 어머니께서 폐암 말기인 가운데 폐에 삽입한 관이 빠져서 대학병원 응급실에 달려갔더니 응급실 하룻밤을 꼬박 세우게 한 뒤에 겨우 한다는 말이 연세가 많으니까 시술을 하기가 어렵다는 말을 했습니다. 이제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제대로 된 의료 치료를 받을 수가 있을까 싶습니다. 무슨 말인고 하니까 인력이 따라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가 늘 걱정했던 것처럼 수술이란 이런 모든 것이 다 줄어든 겁니다. 반드시 종착역은 오는데 태평하고 있는 용산과 총리, 보건복지부 장창원은 무슨 배짱입니까? 윤 대통령은 아래 사람들을 안 시키고 직접 깃대 들고 잘 나섰는데 왜 근거가 꽉 있으니 의료계 충분히 해배했느니 예, 한번 더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왜 지금 타조처럼 모래에 머리를 쳐박고 숨어 계십니까? 자신이 없는 거죠. 이제 많은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대통령께서 과거처럼 여러분들 당당하게 나서셔가지고 말씀을 하시기가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대통령도 고민이 많을 겁니다.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냥 타조처럼 머리를 모래에 쳐박고 있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럼 누군가 해결해 주겠지 뭐 그런 기대를 갖고 안 있겠습니까? 시간 갈수록 시한폭탄이 되는 겁니다. 예. 대학에서는 정교수가 아닌 다음에는 조교수, 부교수는 지금과 같은 그런 노동 강도에서 진급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 논문 쓰고 교육도 못하는데 실적 없이 진급할 수 있겠습니까? 결국 대학을 떠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정교수만 남고 젊은 조교수나 부교수는 대학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진급을 못하면 어차피 잘리기 때문입니다. 이런 구조도 모르는 인간들이 정책을 지금 펼치고 있는 겁니다. 예. 조교수, 부교수, 정교수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제 학위들이 있어야 되고 그 학위들이 대부분 임상을 통해서 얻어진 것이고 또 그 과정에서 전공의들이 혁혁한 기여를 했겠죠. 예. 그럼 이제 결국은 대학에 머물려야 될 박봉의 대학에 머물러야 될 인센티브가 없으면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수술이 또 더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악순환이 일어난 거죠. 예. 윤 대통령께서는 전공의들에게 항복하시는 게 답입니다. 그리고 입학 정원 처리하시고 예. 저도 소아과 전문입니다. 2020년에 아들 둘을 데리고 외국으로 나왔습니다. 생각이 짧은 사람들만 모여있는 용산의 대통령실입니다. 쫓겨나는 꼴을 언제 보시려고 합니까? 의료 엉망진창에 끈질기가 파고들면서 공부하는 자세가 존경스럽습니다. 81세의 퇴역 의사가. 윤 대통령이 정말로 고집이 대단합니다. 국민이 다 죽어나가야 그만둘 생각입니까?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으면 저는 고집을 부리는 겁니까? 고집이 진짜 세시기는 세시죠. 예. 아무튼 뭐 고집을 부리더라도 그 고집이 나라와 국민들을 위하면 뭐 그런 고집은 좋은 고집이니까 지금은 이길 수 없는 고집, 이길 수 없는 고집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야기를 이렇게 드리지 않습니까? 참을 거짓으로 만들 수가 없고
거짓을 참으로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야말로 세상살이를 관통하는 그런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참을 거짓으로 만들 수가 없고 거짓을 참으로 만들 수가 없지 않습니까? 참을 여러분들 거짓으로 만들 수 있고 거짓을 참으로 만들 수 있으면 지금 우리 인류가 여러분 이렇게 살아남을 수가 없었겠죠. 지금 의료계획이라는 것은 아주 간단하게 하면 거짓을 참으로 만들겠다는 거 아닙니까? 거짓을 참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만일에 뭉개 가지고 고집을 부려서 거짓을 참으로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지금 여러분들 60줄에 생각하고 있으면 인생을 잘못 산 겁니다. 인생을 잘못 산 사람들은 참을 거짓으로 만들 수가 있고 거짓을 참으로 만들 수 있다고 이러면 인생 60줄에 생각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나 예, 거짓된 것을 참된 것으로 바꿀 수가 없는 겁니다. 의료계획이란 이름으로 시작된 모든 정책들이 거짓을 참으로 만들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시도를 한 겁니다. 아주 저는 원칙적으로 문제의 본질과 핵심을 꿰뚫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거짓을 참으로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하루라도 빨리 손 드는 게 자기도 살고 나라도 살고 국민도 살리는 길인 겁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 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 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 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 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